운 적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프실 때 빼고는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400m 결승전 이후에 방송 인터뷰를 하고 돌아서 나올 때는 이제 신문 기자단 인터뷰를 또 해요. 아, 그때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자신도 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인터뷰 시작하고 한 5분이 흘렀나요? 숨이 너무 차니까 한숨 쉬면서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자님이 물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아, 박지수 선수 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쵸. 갑자기 그냥 여기가 뭐가 터진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사실 뭐 울어본 사람들이 더잘 운다고. 저는 울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경기도 이겨본 놈이 계속 이긴다고. 네, 잠깐만요. 거기서 먹은 놈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는 게 갑자기 제가 울음이 네. 너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꺼이꺼이 웃는 거예요. 저도 주체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계속 막 울었어요. 그럼 또더 서럽잖아, 이게. 네, 근데 울면서 인터뷰 내일 하면 안 되냐. 근데 그게 또 기사로 나간 거예요. 박수 선수 울면서 내일 뭐 인터뷰 하면 안 돼. 이게 기사로 나가서, 아,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기사까지 나가야 되냐. 이랬었는데 제가 짐 갖고 나가려는 순간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제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막 수건으로 닦고 갔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뒤에서 울더라고요. 또 티내면 안 된다고. 좀 그게 가장 전단지 선생님들한테 좀 가장 미안했던 것 같아요. 3년간 그렇죠. 그 굉장히 고생이니까. 4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3년을 고생했는데 제가 못했으면 못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타인에 의해서 실격이 있었고 좀 그런 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 네. 그래서 좀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신기록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신다고 들었어요. 피까지 피를 토하셨다면서요? 토했어요? 오, 연습하시면서. 연습하다 피를 토했어요? 아, 그게 이제 제가 2010년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이클 버 감독님하고 훈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마이클 버 감독님 훈련량이 굉장히 강한 훈련량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힘들면 호흡이, 그러니까 산소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산소가 안 나오고 심장 박동수는 굉장히 뛰니까 이게 구토가 나더라고요. 많이 했을 때는 한 5번 정도까지는 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키길래 토해요? 일반 사람 평균 맥박이 이제 운동할 때는 아마 한 120, 130 그렇죠, 정도가 맞을 130. 평상시에 한 거예요. 80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뛸 때는 한 200에서 200, 한 2, 3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런던 올림픽 준비하면서는 토를 너무 많이 하니까 피토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헐어갖고. 너무 많이 토하니까. 너무 많이 타서 여기가 헐어서. 그러니까 그 토를 많이 하면 액 나오잖아요. 노란 액. 와, 우린 잘 술 알죠. 먹는 사람들 알죠. 아, 우리 술 먹는 사람들 욕심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이걸로 하도 쑤셔가지고 막 여기도 피가 나고 그랬어. 근데 또 마이크 볼 감독님은 턴스리 많이 토하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희열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변태시구나. 변태는 아니고 약간의 변태시구나.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너무 잘 따라줘서 고맙다라는 표시를 좀 부끄러우시니까 그렇게 그렇죠. 표현 안 하고 나한테 오늘가 이렇게 힘들어서 헤헷거리고 토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 막. 한 단계 더 올랐었다는 또 증거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박상현 선수는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 그 세계 선수권 대회는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뭐그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연습할 그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올해 호주 전지훈련을 갔었을 때 네네. 세계선수권이 7월 달에 있으니까 그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시 400m나 200m에서 좋은 경기력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훈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그게 이제 한국의 서울에 네.